아, 글쎄요. 저는 이 표현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예를 들어 저희 팬분들에게, 캐럿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데, 사실 그 표현에 뭔가 제 마음이 다안 담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단어만이 제 마음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서, 그런 표현이라서, 말도 예쁘고 정말 그런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서.